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네트워크 요구사항 1. CDN, Content Delivery Network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구성 방안, 그 다음 대역 폭을 제시합니다. 컨텐츠 서비스를 위한 CMS나 보안, 뷰어, 플레이어, DRM 시스템, 컨텐츠에 대한 트랜스코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. CDN 스토리지 비용 견적도 포함해서 봤습니다. 그래서 이 비용 견적도 제시를 하라고 그러고 각각에 대한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해야 된다. CDN의 이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꼭 기입합니다. 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네트워크 요구사항 두 번째 IDC,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IDC, IDC 하는데 IDC는 상면 서비스, 그리고 회선 서비스 등 조건에 맞는 IDC 업체를 해야 되고요. 시스템 안전성, 모니터링, 비상조치 등이 가능한 IDC를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. 다양하게 외국 업체도 있고 국내 업체도 있는데요. 뭐 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서비스가 좋다 어느 업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개발팀에서 다 알 겁니다. 어느 업체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그것도 비용 문제 또 여러 가지 안전성 비상조치에 대한 부분들 다 고려해서 요구사항에 기입합니다. 그러면 플랫폼 구축 업체에서 그 컨텐츠나 서비스에 맞는 플랫폼 성향에 맞는 IDC 업체를 선정해서 제안을 할 겁니다.